자, 그러면 수해 참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역대급 수해 참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망하시고 지금 실종자들도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김기현, 원희룡, 윤석열 모두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발언을 하고 수해 참사를 대하는 자세가 이태원 참사를 연상케 합니다.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은데 왜 이런 열받는 발언을 하는 겁니까? 일단 맞는 말이긴 해요. 윤석열이 와도 할수 있는 게 없긴 해요. 아니, 누가 그렇게 썼어요? 대통령이 와도 할수 없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뭘뭘 하겠냐고 저런 하겠냐? 발언을 하면 나도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 나도 할일 없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제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한 게 아니라 윤석열 개인을 두고 와서 능력이. 도움이 되겠냐 이거예요. 안 와서 한마디라도 안 했으면 더 도움이 차라리 없어지는 됐겠네요. 게 낫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어차피 윤석열은 도움이 안 되니까 대통령직을 내놓고 사라지는 게 나아요. 도움이 안 돼요. 어떤 본인이 거에, 인정한 아니 건가? 어떤 거에 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 거에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오자마자 지금 계속 불 지피고 있잖아요. 뭐, 나도 그런 사고는 처음 봤다? 뭐, 이렇게. 그런 거를 막 놀래하면서. 여기도 잠겼단 말이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비었을 똑같은 때. 얘기를 정말 그 가족들 앞에서, 유가족들 앞에서. 지금의 그 윤석열 정권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여러 번 보면서 그 정체를 파악했다고 봅니다. 네. 아주 극단적인 개인 이기주의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 안전 사실 관심 없어요. 무관심하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사건 사고가 지금 많이 터지고 참사도 많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그 오송 지하철도 오늘 기사들 보니까 인재에 가까운 사고라고 판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무관심한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장학금 줄 돈은 있어도 국민의 그렇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쓸 돈은 없고 거기에 투여할 인원은 없는 게 윤석열 정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지네가 그런 말을 대놓고 할순 없어요. 우리는 뭐 국민들 죽든 말든 상관 안 해. 뭐다 죽어도 상관 안 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만 돼, 우리끼리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차라리 되죠. 낫겠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변명을 해야 되잖아. 변명을 하더라고 머리를 쥐짜내서 한 얘기가 대통령이 할수 있는 게 없다 와도. 이게 최선이에요? 최선의 걔네가 짜내면 딱 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걸 거예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짧은 시간 안에 짜내야 되잖아. 네. 뭐라도 빨리 얘기해줘야 되는데. 시간 한두달 정도 주면 이제 뭐 AI한테 물어보기도 하든가, 챗봇한테. 여러 가지를 좋은 말을 만들 텐데, 빨리 지금 해줘야 되죠, 무슨 말이든. 그래서 쥐짜낸, 이 짧은 시간 뒤에 짜낸 게 바로 대통령이 할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거죠. 아, 이거 뭐 사실 맞는 말이긴 하다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안 들어왔어야 되는데. 되게 어려웠을 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말 했다 그러면 이 부모 진짜 필요 없다 그렇죠. 되게 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할수 있는 게 뭐니? 뭐 이런 그러면 말. 정말 너무 부모로서. 말이냐 뭐냐. 이거 사실 이 사람들의 이제 심리가 궁금하진 않은데 이게 최선인가 계속 그런 의문은 들어요. 좋게 포장할 수도 있는데 그럴듯하게 위로를 건넬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놈들은 단순한 나쁜 놈들이 아니라고. 나쁜 놈 플러스 미친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미친 놈. 거기에 골빈 놈. 네. 골까지 비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머리라도 좀 좋으면 좀 생각을 돌려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볼지 납득할지 이런 걸좀 생각해서 정말 최상의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오시고 싶었으나 뭐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그렇죠. 가지 뭐 변명을 할수 있는데 근데 그게 그 얘기잖아요. 이 새끼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도. 그 이게 베테랑 그것도 생각나요.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사과를 절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사실 진짜 그렇죠. 심적으로 미안하다. 그렇죠. 급박한 상황 때문에 상황이 우크라이나 이랬다. 있었다. 그 지금 빨리 가서 복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빡치진 않을 텐데 사과는 절대 안 하잖아요. 이 절대 안 하죠. 악랄한 놈들은 왜 사과를 안 합니까? 그 악랄한 놈들이라서 안 한다기보다는 사과는 본질적으로 정신 건강이 안 좋았을 때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악랄한 놈들도 잘안 하긴 안 하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해 보이거나 뭐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 안 되니까 잘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머리 좋은 나쁜 놈들은 빨리빨리 사과하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터지면. 상황을 무마시키기 그렇죠.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지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근데 정신건강이 나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돼도 일단 사과를 안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이고 또 뭐랄까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들도 안 해요.
왜냐하면 사과를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사과를 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아주 별 볼 일 없는 인간 아주 초라한 인간 거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거나 버릴 거야 이런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 쇼의 자존감 낮은 사람들도 사과를 안 해요. 못하는 거죠. 이제 사과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아예 없으니까 사과를 섣불리 못할 것 같아요. 완전히 다 네. 내가 해체되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그런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돼요? 치료해야 된다니까. 상담사가 책임져야겠습니다. 상담사가 진리 상담으로 예상도 안 받을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안 받죠. 가둬야 돼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로 국가가 이렇게 치료 센터를 보장을 해서 이런 사람들 진짜 다 데려다가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안 찾아와. 안 찾아오니까 네. 우리가 강제로 구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감옥에 넣으면 돼요. 감옥에는 근데 심리 상담 안 해주잖아요. 넣고 심리 상담 해주면 되지. 그래서 감옥에서 해줘요. 특별 감옥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살려야 될까 그 사람들. 윤석열 정부를 위한 특수 감옥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아 진짜 병적입니다. 미친놈이라고 하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상담 안 받아요. 사과도 안 하고. 네. 사과를 한다면 끝까지 밀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겨우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천공이 하라 그랬을 때 한다든가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이명박 같은 사람은 되게 기회주의 성향이 강하고 눈치를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사과를 몇 번 했어요.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죠. 막 촛불 시위를 보면서 아침 이슬 소리를 듣고 울었대나 뭐 일단 그런 소리 이제 이제 무서우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분위기 바뀌면 또 이제 태도 바꾸고 그러잖아요. 오세훈도 좀 그렇죠 이거. 약삭빠른 인간들은 그렇게 약간 처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과를 그런 식으로 도구화 시켜서 이용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는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어떻게든 안 하는 쪽이죠. 네, 더글로리 얘기가 생각나네요. 넌 사과하지 마. 넌 꼭 처벌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